오늘 또 반갑습니다. 저는 교실을 떠난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박태순님의 현대소설 무너진 극장입니다. 무너진 극장이, 무너지는 극장이 이 소설의 한 장면이고 배경이 됩니다. 사진을 보면은 경찰들이 젊은이들을 몽둥이를 들고 막 내리치고 있죠. 이게 요즘 이런 일이 있으면 큰일 나겠죠. 이게 4.19 혁명 당시의 모습입니다. 자, 대통령 요구할 수 있는 지금이 그냥 얻은 것은 아닙니다. 총 맞아 죽었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움되는 국어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블로그, 유튜브, 인플루언서, 구독,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길잡이입니다. 혁명에 참가한 대모대의 창조성과 집단 심리가 주는 공포. 4.19 혁명의 진정한 의미 탐색. 박태순 무너진 극장 해설. 대통령 욕할 수 있는 지금 그냥 얻은 것 아닙니다. 사실은 전두환 대통령 시절만 해도 대통령 욕하면 그대로 잡혀갑니다. 요즘과는 참 많은 차이가 나죠. 총 맞아 죽었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이승만이 하야 성명을 발표한 4월 26일과 그 전날인 25일을 배경으로 4.19 혁명이 벌어진 구체적 상황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혁명의 중심에 있던 데모 군중의 창조적인 힘과 공동무의식, 이건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롯된 폭력적인 심리 상태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4.19 혁명의 의미를 날카롭게 찾아낸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자, 소설의 3요소를 물으면 많은 학생들이 인물 사건 배경이라고 말합니다. 자, 제가 원하는 답은 주제 구성 문체입니다. 자, 이 구성의 3요소가 바로 인물 사건 배경입니다. 소설을 읽을 때 3요소 주제 구성 문체 구성의 3요소 인물 사건 배경을 파악하면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소설을 공부할 때 문제 답만 찾지 마시고 이것만 이게 사실 소설의 전부입니다. 주제 구성 문체만 파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이 작품도 그렇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김광규 시인의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올해 수능 특강에 안개의 나라가 실려 있죠. 그거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는 4.19 혁명 세대의 모습을 한 20년 뒤의 모습을 그린 그런 시이고요. 최승호 대설주의보는 이 작품에서 계엄이 나오는데요. 계엄 상황을 잘 보여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의 배경입니다. 4.19를 증언한 작품 많지만 박태순의 무너진 극장처럼 그 본질을 날카롭게 찍어 올린 것은 찾기 어렵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선언이 있었던 1960년 4월 26일 전날 밤 흥분한 군중들에 의해 이마스가 운영하던 한 극작이 파괴된 사건을 다루고 있고요. 자, 르포 작가와도 같은 냉정한 시선이 사건 전개 과정을 관찰, 보고하는 사이사이에 작가의 비평적 분석이 섞여 있는 독특한 구성을 취하고 있는데 요점은 군중들의 파괴 행위가 만들어내는 무질서에 내재해 있는 무의식적 본능적인 해방 욕망과 공포입니다. 해방의 욕망을 쫓아 오류에 빠진 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그 같은 질서에 구속당하고 억압당한 데서 생긴 슬픔과 분노를 해소하는 생명의 적극적 창조적 실천이니 묘한 쾌감조차 동반한다. 자, 결국은 이 집단 무의식적인 본능적인 이런 행동이 폭력이 부정적인 면도 당연히 있죠. 근데 이것은 오류에 빠진 질서를
오류에 빠진 질서를 파괴하는 그 오류에 빠진 질서에 억압당한 데서 생긴 슬픔과 분노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19를 무질서의 형식으로 파악하고 그 속에 담긴 이 같은 창조성을 퍼내는 작가의 눈길은 날카롭다. 이 무질서 속에서 뭐가요? 새로운 어떤 질서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도 공포를 느낀다는 점입니다. 그알수 없는 공포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작품 줄거리입니다. 4.19 혁명의 혼란한 상황에서 나는 이 작품은 박태순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소설입니다. 친구들과 그날의 데모로 희생당한 친구의 무덤과 다친 친구들이 누워있는 병원을 찾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그들은 술을 마시며 시국을 통탄하다가 거리로 나와 부정을 규탄하는 대열에 합류하여 원흉이 경영하는 극장에 들었습니다. 원흉은 3.15 부정선거를 치르게 한 이마수입니다. 이마수가 경영하는 극장에 들어갑니다. 시위대는 점점 흥분 상태가 되어 극장을 파괴하고 그래서 무너진 극장이죠. 결국 진화부리에 투입된 군인들을 피해 극장을 빠져나갑니다. 나는 시위대가 빠져나간 극장에서 혁명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혁명이란 이런 것이다. 이 이야기죠. 배경이 된 사건과 인물이 있는데요. 이 작품은 작가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소설로 다음 사건과 인물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4.19 혁명, 1960년 4월에 학생을 비롯한 국민들이 이승만 자유당 정부의 독재와 부정부패, 부정선거에 항의하여 벌인 민주항쟁. 4월 19일 절정에 달하였으며, 4월 26일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면서 자유당 정권이 붕괴되고 제2공화국이 탄생하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근데 지금 이 정권이 이 사람이 우리 국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승만은 1948년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단기 집권을 위해 부정선거를 자행하다 1960년 4월 4.19 성명으로 실각하여 하와이로 망명 후 병사한 대통령입니다. 이마수는 이승만 정권의 하수인으로 연예인을 동원하는 등3.15 부정선거에 개입한 정치 깡패로 혁명 후에 사용됩니다. 배경의 역할입니다. 우리 소설에서 여기도 무너진 극장도 있고 여러 가지 배경 시내도 있고 공동묘지도 나오고 이렇습니다. 배경은 사건이 벌어지는 시간 공간이 배경이죠. 근데 인물의 심리, 사건의 분위기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또 향후 일어날 사건에 대한 복선 역할을 합니다. 감상하기입니다. 맑은 날씨였으나 시내의 풍경은 우리가 전혀 낯선 도시에 막 닿았을 적에 받는 서먹서먹한 인상을 우리에게 줄 만큼 바뀌어 있었다. 맑은 날씨. 지금 4.19 혁명이 일어나서 지금 대통령이 이제 하야 성명이 일어난 그런 때죠. 이 날씨는 맑은데 그 상황은 날씨와 다르죠. 날씨와 대비되는 상황으로 그 긴장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배경의 역할 중에 하나가 또 이런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시내 풍경. 시내 풍경은 4.19 혁명이 일어난 공간이죠. 군인들과 시민들이 대치하고 있는 긴장된 분위기입니다. 서먹서먹한 인상은 익숙하지 않고 낯설게 느껴진다. 즉, 평소와는 다르다는 그런 뜻이죠. 군인들이 거리마다 도열해 있고, 뭐 이런 모습 보면 좀 긴장이 되죠. 곳곳에 바리케이트, 이거는 사람 출입을 막는 그런 장치잖아요. 쳐져 있었고, 불타버린 건물들, 불에 탄 건물들도 있고, 탄은 실탄, 총알 흔적이죠. 실탄 흔적이 남아있는 포도는 먹는 포도가 포도, 도로입니다. 실탄 흔적이 남아있는 포도에서 우리는 마치 전쟁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가기라도 한 듯한 느낌이었다. 이거 뭐 어떤 게 느껴집니까? 도열은 쭉 늘어서 있는 거죠.
단어는 총알 자국이고, 보도는 포장도로입니다. 네, 이 부분은 보면은, 이 바리케이트 같은 것들도 있고, 이 도열 불타버린 건물들, 이런 보면, 이 당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딘가 좀 분위기가 어수선하잖아요. 특히 바리케이트는 사람들 출입을 막으니까, 억압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소재입니다. 뒷부분에도 이렇게 꺽쇠 관란한 것은 억압적인 상황을 보여줍니다. 자, 풍경이 서먹서먹한 인상을 준 까닭, 평소와는 다른 이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태양은 더욱 뜨겁고 하늘은 더욱 맑고 푸르게 느껴졌다. 자, 이 부분 보면은 현실과는 대조되는 배경으로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 흙판에 검은 흙판에 하얀 글씨를 쓰면 잘 보이잖아요. 그 대조된 흙판을 잘 보이기 위해서 검은 배경을 썼죠. 네, 현실이 밝은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 상황이 더욱더 긴장되고 어둡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무관심한 표정 속에 흥분을 감추고 있었다. 아마 이승만 독재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겠죠. 억압적 분위기 때문에 무관심한 표정 속에서도 흥분을 감추고 있었다는 것은 변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 자, 서로들 경계심을 풀지 않으면서도 비상시의 사람들답게 날카로운 호기심과 분노에 떠는 표정을 간간이 지어 보이고 있었다. 호기심, 이건 뭐겠습니까? 이승만 독재 정권에 대한 분노, 또 민주주의에 대한 호기심. 자, 이건 백성들의 어떤 분노와 호기심, 복잡한 감정 상태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계엄사의 포고문이 붙어 있고, 노 대통령의 담화문도 게시되어 있었다. 계엄이라는 것은 군인들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계엄사의 포고문은 계엄사령관이 알리는 글이죠. 자, 뭐 이것도 긴장을 조성하는 그런 억압적인 분위기입니다. 노 대통령은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앞에 인물에서 설명했죠? 집총한 군인들, 총을 들고 있는 군인들이잖아요. 호각을 불며 시민들이 혹시 대열을 지어 데모라도 벌일까 경계하고 있었다. 자, 바리케이트, 포고문, 집총한 군인들 등은 억압적 분위기임을 보여줍니다. 민간인들은 군인들의 시선을 피하여 우울하게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뭐 기분이 안 좋죠? 우울하게는 시민들의 어떤 심리 상태가 이렇다. 태양은 직접 도시의 상공으로 접근해 왔으며 바람은 더운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이윽고 우리는 도심지대를 벗어났다. 대모대와 군경의 대치로 긴장감이 느껴지는 시내 풍경입니다. 시내에서 다른 곳으로 또 갑니다. 우리는 중랑교까지 시내버스를 타고 가서 거기에서 서울을 벗어났다. 우리는 망우리 입구에서 시외버스를 내려 허덕허덕 걸어 올라가기 시작했다. 우리는 4.19 혁명 때 독재 정권에 저항한 작가와 친구들이겠죠. 이 글은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소설입니다. 이건 뭐냐면, 거기 서울을 벗어났다는 것은 서울을 벗은 죽은 친구, 평기를 찾아 공동묘지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 보면 구체적인 중랑교도 있고 망우리도 있고 이렇잖아요. 구체적인 지명으로 현장감과 사실감을 줍니다. 하늘은 여전히 한가로운 느낌을 주는 푸른 빛깔을 띠고 있었다. 현실상과는 대비되는 그런 배경입니다. 공동묘지는 성숙한 봄의 한가운데에 별로 무덤이라는 느낌을 주지도 않으며 그렇게 방치되어 있었다. 공동묘지. 이거 긴장감이 느껴지는 시내와 다른 분위기죠. 여기 앞에 시내와 공동묘지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비극적 공간이잖아요. 공동묘지는 죽음과 관련이 있으니까요. 긴장감이 전혀 없습니다. 요번 성숙한 봄의 한가운데 별로 무덤이라는 느낌도 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럼에도 거기에는 죽은 사람들의 고단한 혼백이 닥지닥지 붙어 있었다. 혼백은 원래는 죽은 사람을 알리는 표지입니다. 뭐 비석일 수도 있고, 또 이래 막대에 이름, 번호도 새겨 놓을 수도 있겠죠. 죽음은 다만 광물성의 의미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는 듯했다. 우리는 죽음은 굉장히 인간적인 뭐 이런 아픔, 고뇌 이런 게 있잖아요.
광물은 어떻습니까? 자연물이죠. 광물은 자연에서 생긴 물체죠. 죽음은 자연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죽음이 어떤 슬픔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죽음의 비극적 의미를 실감하지 못하는 상태다. 부정선거와 오도된 민주주의를 교탄하다가 죽어버린 21살짜리 청년의 시체가 그 가운데 있으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거는 8.19 혁명 당시 희생된 청년의 시신이고요. 혁명의 비극성을 보여주는 소재입니다. 우리는 평길의 무덤을 찾아내느라고 애를 먹었다. 1시간 이상이나 헤매서야 간신히 찾아낼 수 있었다. 하지만 평길의 무덤은 설사 그것이 평길의 무덤이라는 것을 인식한다 할지라도 평길이와는 관련이 없을 것처럼 보였다. 그 평길이와 관련이 있다면 우리는 참 가슴이 답답하고 뭐 울고 싶고 이렇겠죠. 자, 나와 함께 풍경에 마스터가 희생된 친구인데요. 그 무덤을 찾아내도 우리는 별 느낌이 없을 것 같다. 이런 거죠. 우리는 죽어버린 친구가 결국은 그 시체를 남기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시체를 찾을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우리는 종달새 소리 들었으며, 소나무 사이에 바람 소리를 들었으며,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움츠리는 잡초도 보았고, 뜨거운 태양의 냄새를 풍기는 소주를 핥았습니다. 전혀 어떤 긴장감이 없죠. 무덤에서 느낀 정서인데, 시내 상황과는 달리 긴장감이 없습니다. 이윽고 우리는 사자에게 허리를 굽혀 절을 한뒤 그것을 떠났다. 사자는 죽은 사람이죠. 먼 지방으로부터 서울 향하여 다가오는 시외버스는 그런데 만원이 되어 있었다. 이건 뭡니까? 이승만 독재 정권에 저항하기 위해서 서울로 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은밀하게 계엄령의 울타리를 치고 있는 그 속으로 끼어들어 가려고 하는 버스의 느릿느릿한 속도에도 우리는 그러나 그 계엄령을 잊어먹고 있었다. 긴장감이 없죠? 다만 우리는 사자로부터 멀어져 가서 그 사자가 되게끔 만든 도시의 생명 속으로 끼어들고 가고 있는 것이다. 자, 4.19 혁명의 생명 속으로 끼어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펭귄의 무덤에서 죽음과 긴장을 실감하지 못하고 시내로 들어갑니다.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부의 부정부패를 규탄하며 모인 데모대는 어느 순간 정치 깡패 임하수, 영화계의 대부입니다. 배우들을 협박하고 이래서 3.15 선거에 앞잡이게 되었죠. 운영하던 극장으로 가자는 구호와 함께 평화극장으로 당하고 구체적인 극장 이름도 나오네요. 데모대에 껴있던 나는 그들과 함께 극장으로 들어갑니다. 극장에 들어간 데모대는 점차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며 극장의 기물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이마수의 극장을 파괴하는 데모대입니다. 그때 나 또한 무대에 있는 것으로 올라갔고 이미 막이며 무대를 이렇게 열고 닫는 막이죠. 스크린, 영상이 비치는 곳이죠. 스크린은 산산조각으로 찢겨져 있었으며, 무대의 마룻바닥도 엉망으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나는 무대에서 객석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무대막 스크린, 객석, 이런 등은 배경이 극장임을 알려주는 소재들입니다. 수많은 관객을 매혹시키던 아름다운 배우가 의기양양하게 가슴을 펴고 자신의 연기를 자랑하던 모습을 도저히 상상할 수는 없었다. 그때 내 눈에 비친 광경. 이 광경은 폭력적인 군중들의 모습입니다. 오타가 있네요. 너무도 비현실적인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비현실적인 냄새. 현실적이지 않다. 아마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행동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신들의 상태를 알지 못하는 광기어린 공동무의식. 그 작품 뒷부분에 공동무의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건 집단 무의식, 집단 승리일 수도 있습니다. 자, 비현실적인 냄새를 자신들의 상태를 스스로 알지 못하는 광기어린 공동무의식, 집단 심리, 집단 무의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둠과 밝음의 경계는 또렷이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선과 악과 선이겠죠.
그러나 어둠보다는 밝은 쪽이 더욱 광기를 내포하고 있었다. 어둠은 독재 권력이고 밝음은 못하잖아요. 지금 뭐 독재 권력은 이미 뭐 무너지고 항복선을 한 테니까 상태니까요. 밝음은 데모대인데 이 데모대가 독재 권력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데모대잖아요. 이들이 광기를 내포하고 있었다, 안고 있었다는 거죠. 자, 부정에 대항하던 데모대의 광기, 이거를 집단 무의식, 집단 섭리라고도 합니다. 아래층이고 2층이고 할것 없이 사람들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마치 원시인들과도 같이 꺽꺽 고함을 지르며 제멋대로 날뛰고 있었다. 이건 뭡니까? 이성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저기 불길이 번지기 시작하는 곳에는 마치 이 세계의 종말이 다가왔다는 것처럼 이상한 냄새를 피우며 연기가 퍼져나가고 있었다. 우당탕 우당탕 소리가 겹쳐올라 무자비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무자비한 전투는 광기 어린 군중들의 폭력을 비유적으로 보여줍니다. 즉위법이죠. 무조건 만세를 부르며 절규하는 자들도 있었다. 나는 마룻바닥에 주저앉아서 점점 매캐한 냄새를 풍기는 연기를 맡고 있었다. 연기만 맡고 있었겠습니까? 나는 1인칭 주인공이고요. 생각에 잠겼다는 것이 되겠죠. 극장에서 광기를 드러내는 데모대의 모습입니다. 아마 이것이야말로, 이것은 사람들의 폭력적인 모습이죠. 사람들이 불만스러워할 때 막연히 느끼는 그러한 방심 상태일지도 모른다. 방심해서 생기는 일이다, 그죠? 원시적이고 본능적인 무질서애로의 해방 상태. 자, 이런 본능이야말로 최루탄을 맞으면서도 애써 진행시켜갖고 대열을 만들어갔던 데모대의 다른 한쪽 면이 아니겠는가. 데모대는 바로 이런 것으로 데모를 했다. 죽음을 데모를 했다. 이런 뜻이죠. 막연히 느끼는 그런 방심 상태, 원시적이고 본능적인 무질서애로의 해방 상태. 데모대에 잠재되어 있던 공동무의식, 집단무의식이라고도 합니다. 집단심리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순수한 독재에 저항하는 모습과는 다른 어떤 것인 듯한 느낌 들죠? 폭력적이니까요. 그러니까 데모의 바깥쪽에는 법률적인 것, 도덕적인 것, 종교적인 것, 심지어 신화적인 것이 이를 지켜주고 있을 것이나, 데모의 그 안쪽에는 이런 도치, 이런 공동무의식이 잠재되어 있었을 것이다. 데모대의 양면성이죠. 바깥쪽은 이랬고 안쪽은 이랬다. 안쪽은 특히 공동무의식이 잠재되어 있었을 것이다. 오류에 빠진 질서를 파괴하며 인간을 속박시키던 것을 풀어버리고 무참 사회생활의 규범과 말 못할 슬픔과 부정부패에 대한 울분을 훌훌 떨궈버리고 나서 하나의 당돌한 무질서 상태를 만드는 것이었다. 오류에 빠진 질서는 이승만 독재 정권으로 인한 사회적 모순이고요. 자, 구차한 사회생활의 규범과 말 못할 슬픔과 부정부패에 대한 울분. 부정적인 것들을 제거하려는 데모대와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는 공동무의식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당돌한 무질서의 상태를 만들었으니까요. 사람들은 조만간에 극장을 몽땅 태우고 말 것이었다. 여기저기서 불길은 심상치 않은 세력으로 번져가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흥분은 더욱 가세되었다. 집단 무의식에 빠진 데모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4.19 혁명의 진정한 의미를 모색하려는 그런 작품이라 할수 있습니다. 자, 데모대의 광기어린 모습에 담긴 공동 무의식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할례는 현대소설이고 단편소설입니다. 성격은 사실적이고 경험적이고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또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드러나고요. 또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냥 뭐 맞다 이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이고요. 주제는 4.19 혁명의 진정한 의미 모색. 특징은 배경은 4.19 혁명 당시 서울이고요.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작가가 직접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공간의 이동에 따른 사건 전개입니다. 이게 뭐 본문에 나온 것만 해도 시내에서 공동 묘지로 갔다가 또다시 시내로 들어가죠. 또 극장으로도 가고요. 공간 묘사를 통해서 심리적 상태를 보여주잖아요. 시내에서 본 모습하고 그다음에 어딥니까? 공동 묘지에서 본 모습하고 극장에서 본 모습이 각각 다르죠. 실존 인물을 통해 사실성과 구체성을 확보했다. 이승만 대통령도 나오고 또 임하수도 나오고 이렇죠. 군중들의 모습을 통해서 혁명의 양면적 의미를 보여주면서 혁명의 진정한 의미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 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